안녕하세요. 라디오 탐방 기획 천상의 소리 황호성입니다. 명곡은 그 자체로도 빛나지만 연주자들의 완벽한 호흡이 만들어질 때 그 음악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께 들려줄 합주단의 연주가 바로 명곡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리로 하나 되는 진정한 어울림, 성북 구립장애 청소년 합주단을 소개합니다. 네, 지금 여기는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인데요. 친구들이 연습이 한창이네요. 우선 복지관 관계자분 만나서 성북구립장애청소년 합주단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전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가족문화지원팀 팀장 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성북구립장애청소년 합주단 친구들을 제가 아까 잠깐 만나봤는데요. 단원수가 꽤 되더라고요. 네, 이 친구들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이고요. 네, 저희 성북구립장애청소년 합주단은 현재는 시각장애인은 13명, 비장애 단원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친구들은 전부 다 그 저희가 TO가 있을 때마다 초창기부터 정식 오디션을 통해서 악기별로 지휘자님과 파트 강사님들이 직접 심사를 하시고 해서 이렇게 오디션에 당당히 합격을 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관 그 성북구립장애청소년 합주단은 2009년에 성북구립장애청소년 합주단으로 정식 승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2년, 2013년 장애청소년 예술제라는 대회에서 이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틀 후에 공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무대인가요, 이번 공연? 아, 이번 공연은요, 헨켈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에서 주관을 하는 뭐 타운홀이라는 행사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이 헨켈이라는 기업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가서 찬조 공연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시 한번 초대를 받아서 저희 합주 단원들이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티냐님 오늘 연습은 그날의 공연에 맞춰서 하는 그런 연습이 되겠네요? 네, 저희가 뭐 일상적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 이틀 뒤에 있을 공연 준비에 더 이제 주력을 해서 연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모두들 아주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이었나 봅니다. 특히 자, 합주단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오디션이 있다면 어떤 오디션이고 단원을 또 어떻게 뽑는지 앞으로 그런 모집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합주 단원은 정원이 현재 24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TO가 있을 때마다 오디션을 통해서 단원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디션 때는 1대1 개별 오디션을 보고 본인이 이제 연주할 수 있는 자유곡으로 연주를 하고 오디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전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고요. 비장애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각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 정도,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뭐 태도 이런 것들을 거의 중점적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하고 대화 나눠봤고요. 저는 그럼 다시 합주단 친구들이 있는 연습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주 연습은 예정되어 있던 연습곡들과 이틀 후 공연곡들을 순서대로 연주하며 점검하는 식으로 진행됐는데요. 한번 연습하는 현장 잠깐 들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연습하는 걸 지켜보니까 성북구립 합주단의 지휘자 김영식 선생님의 코멘트 하나하나에 단원 친구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연습 중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요, 얼른 우리 지휘자 김영식 선생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성북구립 장애청소년 합주단의 지휘를 맡고 있는 김영식입니다. 네, 연습 또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선생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자, 매주 연습을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연습곡을 정하는데 어떠한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또 이틀 후에 있을 공연곡은 또 어떻게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일단은 그 자치기관과 함께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예술단체예요. 그래서 서양 클래식 음악을 주로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어린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꼭 배워야 하는 하지만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골라가지고 교육의 소재로 삼고 있어요. 그러면 재밌는 곡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꼭 교육적인 곡만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교육적인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흥미나 이제 그 어린이들이 이제 접할 때 그러한 요소들도 고려를 하고 있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클래식 중에서도 굉장히 좀 친숙하고 익숙하고 사랑받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대중성 위주로 이렇게 선곡을 해가지고 움직일 때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반응이 좀 그럴 때도 좀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대중적이고 재밌는 곡 좋아하니까요. 앞으로 선곡하실 때 좀 참조 좀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단원들 보니까 아직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고 대부분 취미로 합주단 활동을 하는 걸로 아는데, 실력들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 지휘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합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어우러지는 어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린 학생들이 이제 혼자서 하는 연주를 하다가 여럿이 모여서 하는 합주를 통해서 맞추어가는 뭐 양보, 배려, 관용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사회성도 키워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성북구립 장애 청소년 합주단에서 지휘를 맡으신 지 3년 정도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난 3년간 합주단의 성장을 보면서 어떤 점에 감동과 감회를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제가 부임을 할 당시에는 일단은 뭐 관 파트가 너무 많고 현 파트는 뭐 없고 이런 균형 문제가 일단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체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악보를 구하는 것부터 해서 지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기 공연을 여러 해 거듭해 오면서 뭐 정통 클래식 레퍼토리의 전 악장을 연주한다든지, 혹은 매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하는 장애 청소년 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뭐 이런 성취감을 좀 부여한다든지 해서 예술성도 검증받고 단원들이 합주단의 애착을 느끼게끔 해왔어요. 상당한 성과가 있었네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성과가 있는 그런 활동 하시기를 빌겠고요. 또 합주단 친구들이 우리 김영식 선생님의 지도로 좋은 음악을 접하면서 꾸준히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성북구립 장애 청소년 합주단의 아름다운 합주 소리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3, 4, 1.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클라리넷의 플루트까지 합주 현장은 다양한 악기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소리로 하나 되기 위해 중요한 건 바로 열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북구립 장애 청소년 합주단의 친구들의 목소리와 함께 탄탄한 연습이 뒷받침된 공연 실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소리 황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